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돌출된 평면에서 그 파트에서의 돌출된 파트에서 스케치를 어떻게 추가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돌출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돌출을 이렇게 만드실 줄알 거라 봅니다. 혹시 잊어먹으신 분들은 지진한 솔리드웍스 강좌에서 보시면 금방 5분 내에 이거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비디오 길이가 5분 이내거든요.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다보탑, 요즘에 동전 잘안 쓰죠. 어쨌거나 10원짜리 있는 다보탑을 예를 들어서 다보탑 비슷하게 만든다고 칩시다. 이게 직사각 이게 저, 그거 뭐냐 직육면체가 있는데 이걸 탑을 쌓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탑을 쌓으려면 또 이렇게 네모난 거를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출로 해가지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졌던 거에 기존의 그 평면에 다시 이렇게 또 쌓을 수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탑이니까 하나 정도는 더 쌓여야죠. 쌓도록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피라미드 어쨌거나 뭐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제가 평면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를 예를 들어 여기 원기둥의 옆면에 누르면 안 돼요. 왜냐면 평면이 아니라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밑에 평면에도 돼요. 밑에 이렇게 다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돼요. 근데 이렇게 굴곡이 전 커브 평면은 안 됩니다. 이 삼각형에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후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